보내주신 사연을 몇 구절 듣고 그리고 또 청하신 노래를 몇 곡 들으면 오늘 가요 무대가 끝날 시간이 벌써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로부터 자꾸 이 사연을 보내달라, 무슨 신청곡을 보내달라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사연이 있고 신청곡이 있기 때문에 가요 무대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더더욱 죄송하기도 하지만 소중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넘어지지 마시고 그리고 감기 드지 마시고 그리고 편안히 지내시면서 내 달을 기약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댁에 계신 여러분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내주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이 그리워서 추억.